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오프라인 모임에서 이제 질문들을 막 하시는데, 그중에서 이제 모이에킹 컨설턴트로 만약 여러분들이 선택을 한다면은, 그래도 제 경험상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평소에 자기가 이제 연구를 하고 했을 때그 느낀 것들이 아마 이런 것들하고 좀 맞는지, 한번 좀 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들이 좀 많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이제까지의 경험들, 그다음 제 직원들을 보면서 최소한의 이 정도는 좀 가지고 있어야만이 모이킹 컨설턴트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다. 이게 스스로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기술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아니고 그 조직이나 그런 생활 같은 거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고 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요것들이 안 맞는다고 해서 이제 모이킹 컨설턴트를 못하는 것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는 성향을 좀 바꿔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저도 굉장히 이제 내성적이었었거든요. 안 믿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말을 전혀 못하는 그런 성격들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모이킹이라고 하는 기술적인 것들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바꿨던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 번씩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모이킹이나 업무가 모이킹 컨설턴트나 업무가 이런 것들을 좀 이런 환경에서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좀 느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합니다. 이게 웹패킹이라고 하는 것들이나 이제 모바일 해킹이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교육기관 쪽에서 이제 공부들을 가르치면은 뭐 기본적인 리눅스부터 시작해서 아마 기술적인 것들을 많이 시켜요. 모든 교육기관들의 여러분들이 뭐 모이킹 쪽이나 치매 대응 쪽이나 이런 쪽으로 선택하면 당연히 이제 기술적인 공부들이 더 많죠. 어떤 법률적인 거나 막 개인정보법 그런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해킹이 이제 재밌습니다. 보통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보면은 무조건 웹패킹이라고 하는 것부터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웹패킹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더 쉽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후에 이제 웹패킹을 지나서 이것을 이제 시스템 해킹 같은 경우나 리버싱까지 조금씩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벽들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때부터는 이제 운영체제 같은 경우나 기존에 있던 언어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기본 베이스로 안돼 있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을 느끼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웹패킹이라고 하는 것들도 프로그램을 뭐안 해도 되냐 그런 것들은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웹패킹이나 그런 것들 하면서 보이니까 눈에 어느 정도는 이제 보이니까 그때부터 이제 좀더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기본 기존에 이제 강사들이 막 그렇게 가르치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기법들은 아니에요. 기존부터 우리가 웹패킹이라고 하는 것들은 20년 전부터 있었던 것들이네. 여러분들 SQL 인젝션이나 그런 것들도 20년에 있었던 기술들이에요. 현재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것들이요. 하지만은 20년 전에 만들었던 HTML하고 자바스크립트라고 해가지고 안 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 이렇게 기반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인데,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분명히 우회 기법들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새로운 공격법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새로운 기법들이요. 새로운 연구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모이킹이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로 이제 기술 베이스를 가지고 취약점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찾아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이제 법적인 것들이나 이런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개, 나오고 난 뒤에 이제 그런 가이드 이렇게 넣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할 것은 많은 취약점들을 차지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많은 취약점들의 많은 공격들을 여러분들이 다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지는 않겠죠. 그리고 새로운 공격 기법들이 분명히 나옴에도 불구하고 고객 서비스한테 이제 반영을 안 한다는 것은 그걸 업무를 또안한 거하고 똑같고, 그리고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로운 연구들을 뭔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 그다음 뭔가 찾고 싶어 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향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이런 것들은 취약점이 없는데 다음 것들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것이 귀찮고, 아니면은 정말 하기 싫고, 뭔가 계속적으로 너무 어려움만 느끼고 싶어 느끼고 있다. 그러면은 뭐 방법은 그 벽을 깨면서까지 이제 공부를 더 해야 하는 것이죠. 방법 없죠. 공부를 더 많이 하면서 계속적으로 가시하는 겁니다. 만약 그런 것들이 정말 정말 나는 하기 싫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다른 직업들을 나중에 선택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업무 시간대에 취약점을 못 찾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들을 느껴서 저는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모이에킹 컨설턴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해진 시간 하는 게 하루에 한 8시간 정도거든요. 아, 8시간 정도 내에서 그 취약점들을 이제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2주 동안에 8시간 정도 내에서 내가 한 서비스에 대해서 취약점들을 막 찾았는데,
여러분들이 취약한 환경에서 공부했을 때하고 실무에서 있을 때하고 굉장히 갭 차이가 많이 큽니다. 이게 취약점들이 생각보다 여러분들 안 나와요. 이게 2주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들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2주 동안 백지 보고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보고서에 취약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취약점 없어 이렇게 쓰지는 않는데 그냥 취약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분노를 느끼죠. 내가 가지고 있던 능력이나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일 한계들이 있을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뭔가 좀 더 삽질을 하고 뭔가 하면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에 못 찾으면은 이제 좀 많이 좀 이렇게 화가 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가지시면은 아 이게 성향이 맞다, 모이킹 해야 한다, 여기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파고드는 성격들이나 이런 것들이 맞는 거예요, 사실이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는 뭐 부가적으로 설명하면 이제 고객들한테 아 이런 것들은 좀 나올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더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이제 협의를 하고 난 뒤에 진행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자기가 찾지 못한 것들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조금 더 연구를 하면은 뭔가 할 것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은 아 어떠한 기술적인 그런 연구들이나 그런 거에 맞는 성향이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수행하고 연구했던 내용들을 이제 보고서에 정리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들이 없어야 하는 거다. 제가 이제 좋아해야 한다 이것까지는 표현을 하진 않습니다. 좋아할 수는 없죠. 보고서를 쓰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책을 써가지고 뭔가 돈을 되게 많이 벌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보고서처럼 이제 책을 쓰니까 좋아하죠. 근데 글쓰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이게 책을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그냥 거부감들이 어느 정도는 없어야 한다는 거죠. 자신이 수행했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모이에킹이라고 하는 컨설턴트를 이제 이렇게 직접으로 받았긴 받았어도 그 안에서 어떤 연구를 굉장히 많은 게 연구 중심으로 하는 연구원들, 어떻게 보면 연구원들인데 이제 직책은 컨설턴트인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가끔씩 이제 또 모이에킹도 서포트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뭐 저희 회사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뭐 컨텐츠 개발에 더 집중을 하냐, 이제 모이에킹에 더 하냐. 근데 컨텐츠 개발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제 연구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들로 이제 정리를 무조건 해야 하는 거죠. 생각보다 그 기술적인 것들만 파고들지는 않는다는 거고, 여러분들이 만약 8시간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있으면은, 업무 시간들이 있으면 그 중에서 최소한 2시간 정도는 보고서를 쓰는데 여러분들이 할애를 할 겁니다. 근데 그 보고서가 정말로 쓰기가 너무 싫어. 분명히 그 보고서에 대해서 선임이 아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아니면은 요거를 좀 더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들 의견을 주면은 이제 거부감부터 느낀다거나 아 나는 도저히 보고서 쓰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어 라고 한다면은 보고서를 좀 더 덜 쓰게 되는 그런 업무들로 이제 가셔야 하는 것이겠죠. 생각보다 대기업이나 그런 쪽에 가셔도 어떤 곳은 보고서를 되게 많이 쓰는데 컨설턴트만큼 쓰진 않아요. 이게 저도 이제 뭐 금융권이나 이제 대기업 쪽으로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컨설턴트처럼 컨설턴트가 쓰는 보고서들은 거의 다 여러분들이 나오는 그런 가이드 있잖아요. 굉장히 상세 보고서들을 중심으로 많이 쓰죠. 요약 보고서도 이제 프로젝트마다에 따라서 PPT도 작성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거의 다 상세 보고서예요. 근데 보안 담당자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상세 보고서들을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보통 요약 보고서를 좀 많이 쓰죠. 뭐 원페이지 보고서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만약 정말 보고서에 대해서 너무 좀 거부감이 좀 많이 너무나 심하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식들을 뭔가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도 거부감들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정말로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자기가 수행했던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뭐 고객들이 이제 물어보잖아요. 어떤 취약점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개발자고 운영자 대상으로도 뭔가 가이드를 제시한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내놨던 그런 보고서에 대해서도 이해를 시켜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인데 너무나 힘들어요. 이 발표하는 것들 아니면 사람들하고 이제 막 이야기하는 것조차가 너무나 긴장되고 너무나 힘들고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요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고치셔야 합니다. 요거는 방법이 없어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전달력이 없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서로 이제 신뢰가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피치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나중에 이게 거부감들이 막 생기고, 이게 보고서 작성하는 거나 아니면은 이제 누군가한테 교육을 한다거나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들이 계속적으로 생기면은 후에 프로젝트 매니저나 그런 것들도 힘들어요. 예, 커뮤니케이션 자체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요. 예, 그랬을 때는 이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고쳐 나가시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고객회사, 지방 출장들을 다니면서 나는 경험을 쌓는 것들을 좋아한다. 여행이 아닙니다. 여행이 아니고 출장입니다. 출장이요. 저는 좋아했어요. 저는 여러 고객회사, 지방 출장 이렇게 다닌 것들에 대해서 2주, 뭐 4주, 물론 이제 몸은 되게 피곤하죠. 뭐 기차 타고 다녀야 하는 거고, 지방 출장할 땐 새벽에 또 출근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환경이 안 좋은 숙박을 해야 하는 경우들도 있고, 물론 이제 그런 물리적인 것들, 환경들은 뭐다 좋을 수는 없는데, 출장을 가서 내가 본 것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내 경험치들이 막 쌓이는 것들이 확실하게 좀 많이 틀려요. 그것들을 되게 좋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죠. 저희가 어떤 회사에서 내 자리가 좀딱 정해져 있었으면 좋겠다. 내 물건도 이렇게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내 자리도 확실하게 있고, 나는 출퇴근할 때딱 정해진 시간 내에 뭔가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면 왜 그러냐면, 컨설턴트 같은 경우는 회사 가면은 자기 자리가 없는 회사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매일매일 나가니까, 매일매일 출장을 하니까, 그냥 어떤 회사에서는 50명이 앉을 수 있는 게, 인원들은 다딱 쳐치면은 이제 100명이야. 근데 자리는 그냥 50개만 딱 만들어 놓고, 본사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장이나 대외 쪽에 활동하지 않으면은 거기서 이제 본사에서 있어야 하니까. 근데 자리가 없는 거야. 자기 자리는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인터넷 할수 있는 환경들만 있죠. 아니면 이제 원격 근무를 할수 있는 곳을 이제 서포트 해준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 사람들 당연히 있겠죠. 매일매일 그런 가방 메고 출퇴근을 해야 하고, 오늘은 어느 고객사로 가야 하는가요? 다음 주는 또 어느 고객사로 갈까요? 해가지고 이제 계속적으로 그렇게만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모이킹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이 돌아다닙니다. 물론 이제 요즘 뭐 원격 근무로 해가지고 뭐 6개월, 1년 그렇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겠지만은, 모두 다가 그렇게 생활하진 않겠지만은, 대체적으로 뭐한 달, 두 달, 이렇게라도 이제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 고객사에 이제 들어가서 상주로 이렇게 모이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모이킹 컨설턴트로 직업을 선택했을 때 본사가 어디 있냐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많이 돌아다니니까. 내가 본사가 무슨 뭐 강남에 있다고 해가지고 강남 주변에다가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집을 구해야겠다. 요거는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별로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들을 되게 좋아한다. 왜 그러냐면 여러 고객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게 2주에는 요런 A라고 하는 사람을 성형을 만날 것일 것이고, B라고 하는 사람을 만날 거 서로 다르잖아요. A라는 사람은 정말로 저한테 잘해줄 수도 있고, B라는 사람들은 갑자기 저한테 이제 뭐 조금 더 적대적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잘 풀고, 이 고객들이 뭐를 원하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죠. 컨설턴트라고 하는 것들은 고객들이 원하는 것들을 해결해주는 사람들이죠. 아니면은 뭔가 업무들을 추가적으로 대신해주는,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들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꼭 컨설턴트뿐만 아니고, 나중에 뭐 대기업을 가든, 이제 금융권을 가든, 아니면 보안 담당자로 가든, 이거는 다 똑같아요. 오히려 보안 담당자로 대기업 쪽에 가시면은, 상황에 따라서 더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컨설턴트일 때는 보안 담당자들하고 주로 많이 하잖아요. 개발자들이나 IT 전문인 사람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보안 담당자 있을 때는 더 이제 IT 비전문가 분들하고 이야기할 때가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 비전문가분들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들을 해결해주고, 그다음 내부 보안 활동도 해야 하는 것이고, 이런 파트들을 맡게 되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예, 굉장히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풀고 협업하는 것들을 좋아해야 하는 것이고, 개발자들하고 운영자들하고는 이제 계속적으로 회의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도 시켜야 하는 거, 그 과정에서 이제 원하는 것들을 또 계속적으로 이제 저희가 컨설턴트가 그것들을 받아가지고 이제 해결을 해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아해야 하는 겁니다. 수다라도 많이
떠셔야 합니다. 진짜로요. 쓸데없는 수다라도 떠셔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성향들이 보통 제가 이제 중요시 하는, 제가 느끼는, 제가 느꼈던 그런 모이킹 컨설턴트를 하면서 또 지금 그렇게 느꼈던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이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좀 있겠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기술 공부이다. 기술이 우선 베이스가 되고, 나머지들에 대해서는 후에 점점점점 여러분들이 바꿔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바꿔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